안녕하세요. CNG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용식의 지식마당의 조용식입니다. 2009년 3월 10일 CNG TV 방송은 기업 내 KMS 및 PLM 시스템의 통합 검색 방법과 제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은 현재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며 PLM 컨소시엄의 총무를 맡고 있으신 임정균 수석이십니다. 임 수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의 시청자분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임종규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컨소시엄 주관으로 올해 4회에 걸쳐서, CNG TV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첫 번째로,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임정균 수석의 발표로 전자산업에 종사하는 R&D 인력의 지식 검색 필요성 및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3월 11일 CNG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 수석님 저기 그 PLM 컨소시엄의 소개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지금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올해 PLM 컨소시엄의 총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PLM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말에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솔루션 업계 매체가 같이 모여서 PLM 분야에 대한 컨소시엄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현대자동차의 행정국 사장님과 그리고 카이스트의 한순원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회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올 초, 이제 총회를 거쳐서 2기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의 김세현 상무님께서 이제 2기 회장직을 맡게 되셨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2009년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매년 하지만 가장 큰 사업은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올해는 5월 20일 날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매년 한 800에서 1000명 정도 모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이제 국제학회. 작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했지만 올해는 이제 영국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운영위원회. 저희가 참여 회사들이 각그 회사별로 간사님들, 임원분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한 6회에 걸쳐서 모일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에서 모였었고, 4월 달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죄송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모이고, 이어서 LG전자, 현대중공업에서 계속 모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업 계획 외에 주시죠. 2009년도에는 새롭게 그네 가지의 추가적인 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게 CNG TV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오게 된 것도 이제 이런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오게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특히 학계나 또 솔루션 업계에서도 산업계의 니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나와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하기보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와 니즈를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과위원회, 또 대학별 연구의 솔루션, 또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등의 사업이 있는데 특히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중공업이 지리적으로 저기 울산이나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제 분과를 좀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특히 올해는 3월 20일 날 경상대 도남철 교수 주관으로 지금 경상대 현대중공업 등그 주변에 있는 조선 회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PLM.or.kr, PLM 컨소시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런 CNG 방송을 하면 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도 지금 이제 많이 들어오셨 이름이 밑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 세미나도 할때 이런 좀그 인터넷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소개해 드릴까요?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김세현 상무님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고문으로 평정국 사장님과 한순은 교수님, 그리고 보시면 LG전자하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서 부회장사를 각각 맡고 계십니다. 전에 그전 총무님이 한번 나와주셔서 발표를 예. 해줬어요. 근데 김준효 부장님. 예, 굉장히 힘들고 아, 이 자리가 좀 희생을 많이 해야 아, 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예. 또 올해는 뭐 산업 뭐좀 기업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새 IT와 뭐 융합이라고 그래 산업의 융합이라고 그래서 PLM이 또 새로운 그또 장이 마련될 것 같은데 좀잘 많이 해주시고 예, 말씀을 지금 해주셨으니까요. 예예 김준혁 부장님이 현대자동차 총무를 맡으시면서 2년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두달 됐는데 지금 벌써 힘든데요. 2년 동안 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저희가 좋았던 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또 회사 대 회사로 저희 산업계에 있는 회사 간에도 저희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어떤 벤치마킹도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 과제를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보험이 강하니까 보험 프로젝트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받았고 이번에 또 현대자동차에서 PLM 프로젝트를 하는데 전기 전자 쪽에 이제 자동차의 부품이 이제 전기 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에 또 벤치마킹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긴밀하게 하고 또 삼성전자가 LG전자하고도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컨소시엄의 어떤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업 내에 지식 관리 시스템과 PLM의 통합 검색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주제가 상당히 처음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식 관리하는 사람들이 PLM에 대해서 좀잘 모르고 또 PLM 하시는 분들이 지식 관리 너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뭘, Where is my documentation? 어떤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MS 자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시작하기 전에도 많이 대화를 나눴는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KMS는 일반적인 지식 관리 시스템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 이따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PLM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PLM은 어떤 프로덕트에 관련된 기술 자료 포함해서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집어넣고 또는 어떤 이런 분류 체계에 의해서 어떤 저장을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저장된 어떤 정보나 문서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보시면은 물론 검색 엔진도 있고 풀텍스트 검색 기능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다큐멘트를 저장을 했다고 쳤을 때 왼쪽에 보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문서를 분명히 저장을 했습니다. PLM에다가 했는데 저장된 문서를 찾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의 좌측에 있는 것이 그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뉴가 기본적으로 해당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고 우선적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기술 자료인지 이게 어떤 부품 검색인지 설계 변경 검색인지 등을 먼저 골라서 해당 부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분류 체계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분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체계가 또 복잡하고 뎁스도 굉장히 길겠죠. 네, 그런 부분을 여러 번의 메뉴 선택과 클릭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문서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옆에 있는 필드 서치는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어떤 분류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필드 필수 필드부터 옵션 필드까지 선택을 한 다음에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과제를 2005년,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수행을 했는데 그 과제에서 내가 했던 어떤 특정 문서가 있는데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찾으려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해당 과제명을 또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분류 체계를 찾아 들어가서 결국은 해당 과제에 있는 문서를 찾는 이제 그런 또, 현재의 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찾는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루체크가 너무 잘돼 있거나 네. 복잡할 경우에는 찾다 찾다 결국은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거고요. 분명히 자료는 있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 근데 그냥 새로 만들죠, 그냥. 네, 그럴 경우에 새로 만들어 버리는 게 차라리 더 예, 빠릅니다. 더 예. 빠르니까. 근데 우측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제를 뭐,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그러한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제로 베이스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핀 건데요. 뭐, 아까 사전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10년 후에 PLM의 모습 이런 거 질문도 하셨는데, 뭐, 이런 것도 그것의 일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0년까지는 안갈것 같은데, 지금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작년 초, 그 캐드캠 학회에 대해, 그, 경삼대 그 전차수 교수님이 그 저녁 먹고 그 맥주 마시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자료에다 넣어봤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구글 어스 다 써보셨겠지만, 구글 어스에 가면, 그 어스에서 저 지구 밖에서부터 어떤 특정 건물까지 가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딱 정확히 16초 걸립니다. 지금 지구에서부터 제가 근무하는 그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 있는 R4 건물까지 가는데, 정확히 16초 걸립니다. 이렇게 마우스 한번 이렇게 휠 가지고 어떤 뭐 클릭도 없이 그냥 휠로 이렇게 무브먼트만 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스페이스, 우주에서부터 지금 구글 스카이도 있는데, 우주에서부터 내가 찾는 건물까지도 쉽게 금방 한 번에 갈 수가 있는데, 왜 우측에 있는 것처럼, 왜 PDM 시스템, PLM 시스템들은 이렇게 많은 클릭을 해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느냐. 밑에 보시면은, 그리고 또 구글 어스로 보시면은, 아, 나는 그 건물을 어떤 특정 위치에 저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 놔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문서를 작성해서 그냥 놔두기만 하면 찾는 사람이, 찾는 시스템의 기능이 좀더잘 찾아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사용자들한테 그 고생을 짐을 지우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아줌마가 아가씨가 이제 상당히 화가 나 있는데요. 예. 그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결국 그겁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시스템을 찾아서 내가 찾는 문서를 찾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결국 하나에 내가 찾는 검색 엔진은 하나여야 된다. 구글 네이버 검색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서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 될 거를 왜 내가 어떤 특정 시스템에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좀더 드리겠지만, KMS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KMS 시스템을 뭐웹 2.0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검색 기능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허봐라, 이렇게 네이버처럼 사내에 있는 정보도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왜 PLM은 굳이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KMS처럼 편하게 검색할 수가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서 KMS뿐만 아니라 PLM에 있는 문서나 여러 가지 다른 정보도 검색을 할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고객의 바람이고요. 밑에 있는 그 Seamless 브라우징은 물론 이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브라우징, 아까 그 구글 어스도 일종의 브라우징이고,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서 일단 검색한 다음에 브라우징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검색한 다음에 이제 브라우징도 마찬가지로 쉽게 마치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려를 한 거는, 자, 이런 검색 엔진을 이제 PLM 쪽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UI를 좀 쉽고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좌측에 있는 그런 전통적인 방법이 과연 꼭 옳은 거냐. 우측에 보면 그냥 검색창 딱 하나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PLM에 있는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리스폰스 타임이 길어지면 안 된다. 검색 스페이스가 이제 계속 늘어나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 구글이 지금 뭐 엄청난 많은 검색을 하면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네, 마지막으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키워드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글 검색은 뭐 페이지 랭크라 그래가지고 어떤 문서 간의 어떤 레퍼런스에 대한 어떤 통계를 내서 검색 정확도를 개선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뭐 엔지니어들이 여러 가지 엔지니어 활동을 하면서 거기다가 뭐 태그도 달 수도 있고, 또 많이 검색되는 거 우선순위라든가 등등의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용자의 어떤 패턴을 분석을 하는 어떤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그런 검색 결과 랭킹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그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는 건데, 무조건 검색창은 하나여야 될 것이며,
하나의 창이 검색하는 대상 시스템은 그이 모든 시스템이 될 건데, 모든 시스템이 하나의 검색창으로 다 검색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뭐, 여지껏 이제 굉장히 왜 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 뭐, 필요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서치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엔터프라이즈 서치 2.0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시면, 엔터프라이즈 서치 1.0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뭐가 다른지, 엔터프라이즈 서치 2.0의 목표와 이번 프로젝트의 계획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것이 저희 소위 말하는 오징어 상품입니다. 어떤 목골, 우리 회사에서 많이 쓰는데, 그 목표, 미션이 뭐고,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장표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maximize efficiency by minimizing time to search입니다. 검색하는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줄임으로써 R&D의 연구 효율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는 검색 기능을 뭐 1.0이라고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검색은 말씀드린 어떤 콜렉티브한 인텔리전스, 좀 인텔리전스가 가미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태그가 있습니다. 태그. 이거는 단순 키워드랑은 많이 다른 게, 키워드는 그냥 어떤 단어의 어떤 패턴을 하는 거지만, 태그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태그를 붙이게 돼 있는데, 태그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어떤 문서나 어떤 블로그에 있는 블로그 컨텐츠에다가만 태그를 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사람한테도 붙이고, 어떤 뭐, 부품에도 붙일 수가 있겠고, 과제, 봄, 어디든지 붙이면은, 해당 태그에 대해서는 나는 쉽게 내가 붙인 태그에 대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내가 붙인 태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또그 태그를 통해서 내가 마킹해놓은 그 많은 그 문서들을 또 쉽게 이렇게 볼수 있는 등등의 어떤 그 참여에 의한, 2.0이 웹 2.0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갖다 붙인 겁니다. 서치 2.0이라는 것도 이제 웹 2.0 가듯이 검색도 이렇게 2.0 참여, 사람들이 참여한 그 내용을 활용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것이 이제 웹 2.0이 되겠고요. 엔터프라이즈 서치 앞에 인테그레이티드 붙인 거는 이제 사내에 있는 여러 시스템, KMS뿐만 아니라 다양한 PLM 시스템들을 포함한 그 기간 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한다는 차원에서 인테그레이티드 엔터프라이즈 서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그 좌측에 있는 게 현재 모습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현재는 이제 KMS 시스템을 대상으로만 이제 검색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측에 있는 2B 모습이에 보시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KMS뿐만 아니라 SPDM 등등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작년 PLM 08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실제로 밑에 보시는 것 중에 그 일부는 이제 통합을 시켜가지고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2.0 우측에 있는 그림의 일부분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사내에 있는 기타 시스템들을 계속 통합을 시키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에 이제 잠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KMS 시스템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저희 부회장님께서 이제 지시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KMS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제 RDBMS 기반으로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지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웹 2.0 형태로 좀 개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블로그나 위키 기반의 지식 관리 시스템으로 새롭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게 2006년입니다. 2006년도에 이제 밑에 보시면 블로그, 위키, RSS, 태그 클라우드 등등을 이용해서 오픈한 이후로 현재 하루에 한 2600명 정도의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지식 활동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대략 몇명 정도의 사용자가 쓸 거라고 예상하시고 만드시는 것입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안에 있는 R&D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뭐 생각하겠습니다. 최고경영자서부터 뭐 맞습니다. 모든 사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저희 부회장님 블로그도 있고요. 실제 사장님들도 여기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좀 개인이 저기를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회사원이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내에 있는 회사원이면 전원이 자동으로 아, 가입이 됩니다. 이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 예. 하드웨어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단 준비된 것 중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지금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뭐 원포올 말씀드렸는데 그 좌측에 보이는 게 역시 사용자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접속하는 거고 우측에 있는 것이 그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그 검색으로 통합이 되는 건데 그 이제 밑에 보면 검색 창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 밑에 보면 검색 창이 있는데 사용자 동일한 검색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든지.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게, 왜냐면 시스템별로 이미 검색창이 있고요. 그리고 또다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의 창으로 그 모든 걸다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저희가 만드는 이제 어떤 검색창인데, 하나의 검색창을 일단 그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되 그 검색창을 그 모든 시스템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배포를 해가지고 해당 시스템 오너들이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존에 있는 검색창과 그걸 대체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걸 포함하기 때문에 또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니까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화면에 이거는 통합 검색이고 이거는 내부 검색이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제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미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제 SPDM 산에 있는 그 PDM 시스템인데요. 그 아까 보여드린 그 검색창이 그 어떤 그 위에 있는 이미지 위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어떤 새롭게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되는데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PDM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KMS에 있는 것까지 같이 통합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는 어디 가서 검색을 하든지 동일한 검색창으로 동일한 결과를 볼수 있는 우측에 있는 그 태그 클라우드 화면도 이렇게 같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그 단어 키워드 검색이 아닌 어떤 그 클라우드 검색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그 화면 삽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마저 설명을 계속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시스템별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나올 건데 이제 네이버 검색도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이다, 블로그다, 뭐 뉴스다 이렇게 그룹이 돼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제 이 해당 검색 결과가 PDM의 자료 모듈에서 나왔는지 과제 모듈에서 나왔는지 형태로 이렇게 그룹핑이 됨으로써 사용자가 훨씬 더 찾기 쉽게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그런 시스템들을 하나씩 추가를 시킬 때, 통합을 시킬 때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그 위쪽에 있는 두 명은 그 인테그레이션 검색을 만드는 그 부서 담당자들이 되겠고 밑에 있는 두 명은 그 해당 그 레가시 시스템 통합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그 운영하는 오너와 그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그 위에 두 명이 따로 할 수도 없고 밑에 두 명이 따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 시스템에 정해졌으면 그 해당 그 시스템의 오너와 그 디벨로퍼들이 같이 모여서 그 디파인부터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할때 특히 그 어떤 그 자료를 그 검색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권한 체계는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이고 결과 화면 어떻게 그룹핑해서 보여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임의를 해서도 안 되고요. 밑에 있는 사람이 임의를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십니까? 이거 스팀 여기서부터는 실제 구현된 건 아니고요. 예. 아까 우리 저 구글 그뭐 10년 뒤의 모습이라고 보여줬지만 이제 뭐 10년 뒤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뭐 가능한 해보려고 지금 시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뭐 여기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다른 또 해결책 솔루션이 있으면 저희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한 부분인데요. 그런 어떤 심리에서 어떤 벽이 없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브라우징 할수 있는 방법을 다음 페이지 한네 가지로 이렇게 밑에 보시면 고민을 해본 게 되겠고요. 위에 있는 사이트는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로 보니까 다른 데서 또 고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로크라든가 서울취미에 가보면은 참고로 들어가 보시면 어떤 그런 개념을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밑에 네 가지를 고민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면요. 다음 페이지. 먼저 첫 번째는 이것들 중에 브라우징인데
키워드 검색을 딱 하고 나면 나오는 결과 화면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카드, 그 롤카드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마찬가지로 쭉 날아가는 형태로 싹 이렇게 플라이 오버를 하면서 내가 찾는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빨리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UI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건 이제 서치와 그 내비게이션을 합한 서치게이션이라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알겠지만 이렇게 전체 그 영역이 있고 이렇게 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그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을 쉽게 빨리빨리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또 특정 지역에 줌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예, 이렇게 줌인을 할때그 X축, Y축에다가 어떤 그 척도를 줍니다. 어떤 추천수라든가 뭐 시간, 뭐 연관 검색어라든가 뭐 특정 시스템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식으로 이렇게 XY축을 정했을 때 줌인을 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더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네, 그런 형태의 어떤 내비게이션 네, 그런 형태도 검색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그 구상한 그 심리스 설치에 대한 어떤 개념이 되겠고요. 프로토타입이 되겠고 네, 그런 것들이 된다고 봤을 때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제가 이제 보여드린 어떤 그 검색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 많은 그 클릭과 그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한 번에 키워드 검색과 어떤 브라우징을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바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정확한 내가 키워드나 어떤 과제명을 모를 때는 특히 유사 검색을 한 이후에 어떤 브라우징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브라우징이나 또는 태그 클라우드나 어떤 검색 결과 창에서의 브라우징을 통해서 원하는 그 자료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많고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 같은 느낌도 많이 오는데 아좀 여지껏 종합해서 그 도입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효과 부분이 항상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특히 경영진들은 아뭐다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냐 이제 이런 항상 질문이 나오는데 그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하기는 어렵고 레퍼런스로 찾은 것이 그 IBM의 그 넬슨 메이토스라는 부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임플로이가 하루에 한 30, 하루 자기 업무 시간의 30%를 뭘 찾는 데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그걸 근거로 그 찾는 시간을 우리가 한70% 정도는 우리가 절감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가정을 해서 또 한번 계산을 해보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경영진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좀 주어진 8시간의 시간을 좀 창의적인 데 많이 써라.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는 시간도 결국은 낭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세이브를 통해서 좀그 같은 시간을 창의적인 시간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에 따라서 특정 시스템은 어떤 권한 체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검색 대상 그러니까 어떤 검색 결과의 요약문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면 검색 결과가 이렇게 세줄 정도 나오는데 그거조차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를 할때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 보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그 어떤 검토 작업과 기획 작업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두 장이 나간 것 같은데. 아, 그 장수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뭐 거의 짧게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이제 여기가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서나 이런 거지. 엔지니어들은 캐드캠이나 무슨 이런 지오메트리 데이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나.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서치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방법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PLM이기 때문에, 프로덕트에 대한 정보가, 특히 뭐, 부품이라든가, 뭐, 부품 DB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그, 또 이제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CAD 이미지도, CAD 도면 자체도 뭐 어떤 파라메트릭 검색도 하고 막 그런 벤더들이 제공하는 또 많은 또 툴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태그나 키워드 검색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특정 검색은 특정 툴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약간 그래도 오버를 한다면은, 아까 왜 처음에 그 구글 그 어렵게 보여준 것처럼, 10년 후가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뭐 봄이나 봄 안에 있는 어스에이나 부품도, 솔직히 뭐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코드명이나 어떤 부품명을 꼭 알아야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제품군부터 제품 모델군 모델까지 이렇게 쫙 플라이오버해서 봄도 이렇게 내비게이션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여기 계신 다른 분께서 하고 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R&D에 대한 그 정보 서치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발표한 내용 중에 의문이 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쪽지를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오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검색 엔진은 개발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 예, 검색 엔진 자체는 상용 툴을 썼고요. 그 베리티 엔진을 저희가 구매를 한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본문 검색을 포함해서 어떤 아까 그 어떤 컬렉션을 만들어주고 인덱싱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 해당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나씩 붙여나가는 내용이라든가 또 어떤 그 내비게이션 하는 기능들은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발 환경 뭐 자바나 뭐 닷넷 뭐 C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개발할 때는 자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도 사용하고 있지만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자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질문을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호서대학교의 이건희 님이 향후 10년의 PLM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우리 결론은 구글이나 뭐 이런 것처럼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경환 님께서 질문이신데 지식 관리에 앞서 개인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PLM 지식과 일차적으로 연계된 지식으로서 직접적인 응용이 가능한 지식으로서 공통적인 부분이 포함된 응용 외에 지식 관리에 대해서 분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식 관리 자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요. 그 지식 관리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제가 참고로 지식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지금 한 5년 됐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린다면, 그맨 끝에 나온 질문이 이제 지식 관리 하기 위한 분류 방법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지식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지식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 체계를 따를 것이냐, 뭐 구축할 것이냐 하는데 결국 보면은 모든 분류에 대한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분류가 굉장히 어렵고요. 분류를 잘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중에 변경하기가 어렵고 사용하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도 계속 새롭게 트렌드가 바뀌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분류 체계인들 바뀌지 않을 리도 없고요. 그래서 그 지식 관리할 때의 어떤 분류 체계를 만드는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분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그나 아까 말씀드린 태그가 어떻게 보면 분류입니다. 여러분 태그 클라우드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태그 클라우드는 이제 그야말로 뭉개구름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큰 단어, 작은 단어, 또 어떻게 하이라이트 된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그 자체가 어떤 큰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태그가 많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분류 체계가 생성이 되는데 그 대분류 중분류는 그 단어의 빈도수나 어떤 활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이렇게 또 구분이 됨으로써
자연 생성되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전에 이거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어떤 분류 체계를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제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에 이제 PLM 컨소시엄에 소속되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직이며 이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컨소시엄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단순히 진짜 PLM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단체는 어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업체라는 거는 뭐 제조업체 포함해서 뭐 전기전자 조선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솔루션 뭐 제공업체 그죠? 그럼 뭐 우리 잘 아는 지멘스나 PTC나 뭐 다쏘 뭐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대학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또 많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서로 그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학교에서는 아까 조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산업체에 있는 그실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산업체도 많이 오픈을 해서 그 진정한 필요에 의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연구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도움을 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호 도움을 주는 그런 그 모임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PLM 컨소시엄이 지금 이제 몇년 하면서 이제는 대기업들은 서로 이렇게 약간 좀 교류가 있는데 올해 또뭐 중소기업에 대한 PLM에 대해서는 PLM 컨소시엄에서 뭐 어떤 사업이나 뭐 이런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중소기업도 당연히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모일 때는 일단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시작한 이유가 그래야 중소기업도 모이고 대기업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한 거지 뭐 중소기업을 저기 한건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참석이 가능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PDM에 대한 내용은 뭐 중소기업 분을 모시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윤정식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회사에 있는 사람 회장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저기요.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회장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기 회장님은 사용하지 않고요. 회장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부회장님을 사용하십니다. 부회장님. 그리고요. 그런데 일반인 그런데 질문이 회원 일반인.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 일반인들이라는 거는 회사 내에 있는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문제인데요. 외부인들을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이래가지고 의견을 받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픈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또 많은 것들이 이제 또 보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좀 저희가 한계입니다.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내에서만 사용을 현재는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는 뭐 얼리 어댑터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뭐 모니터용이나 이런 걸 뽑아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제한적으로 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안 관리만 잘 된다면은 어떤 특정 이벤트나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종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현재 기업 내에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검색 방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지요? 제가 질문한 부분들과 이제 뭐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텍스트 서치가 아닌 다른 거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한 어떤 파라메트릭 설치 그런 거 말고, 이제 비정형 데이터 중에서도 동영상도 있겠고요. 동영상 검색도 동영상 안에 있는 그 이미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뭐 보이스나 어떤 그 안에 어떤 텍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그 종합기술원 안에서 연구하는 연구 분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일부는 올해 5월 중에 저희가 이 시스템 안에 반영을 할 계획인데요. 주로 이제 가장 쉬운 거는 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태그는 동영상 중에 어떤 하나 스냅샷을 찍어서 그거에 대해서 태그를 붙여서 블로그 안에 그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덧글은 또달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어떤 내용은 상당히 더 많은 부분을 질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분, 예. 이제 이게 그 검색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윤영 님께서는 그래픽 검색은 어떤 기술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예. 이제 서치엔진이나 이런 방법들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계속 비슷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픽칼,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칼이 아마 CAD 관련된 그래픽인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CAD 관련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용 툴에 의존하는 것이, 그러니까 CAD 벤더가 제공하는, CAD 벤더가 제공하는 PLM이 제공하는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화된 검색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그 말고 그냥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동영상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나 뭐 사람 이미지 검색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검색이다 그러면 드라마는 스크립트가 있으니까 말을 검색하면은 그 이제 그 해당 장면하고 이제 매칭을 시키면 될 것이고, 이미지 검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잘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답변이 됐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윤영님. 이것도 뭐 기술에 의해 가지고 좌우되겠죠. 미래에 어떤 그런 엔진이 보편화되면 아, 그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오수연님 질문은요. 우수현 질문님인 게, 통합 검색에서 사용자별 각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이 가능한지요? 아, 그럼요. 이거는 그래서 예, 당연히 이제 질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떤 검색 시스템이 모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비즈니스 로직을 다 알아서 여기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콜렉션이라고 하는 것, 인덱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는 이미 프리 프로세싱 된그 어떤 그 검색 그 용어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매치가 이루어졌을 때그 결과가 해당 시스템 해당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해당 화면으로 간 이후에 대한 접근 권한은 해당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어떤 인덱스를 사용하는 또는 그 인덱스 결과가 화면이 뿌려질 때, 그러니까 세줄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보안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거가 작년에 외국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외국 분들 중에 호응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좀 빠른 편입니까? 아, 예. 아니면, 당연히 저희가 저 월드 퍼스트고요. 반응이 매우 좋았는데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학회비가 500불 그래가지고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도 오셨는데 많이 못 오셨고요. 그래서 이게 막 열화와 같은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일단 질문도 좀 좋은 질문이 많이 있었고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이제 계속 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임영님이 다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픽 파일이란 뜻이 아니고요. 아까 플라이오버나 서치 내비게이션 같은 다양한 접근 방법에 검색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래픽,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다시 이윤영님 질문이. 어떤 기술을 고려하고 계신지요? 어떤 기술? 기술이요. 솔직히 저희가,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윤영님, 저희가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막 밤도 새고 그러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플렉스 툴을 사용하기도 했고, 뭐, 실버라이트로 바꾼다 그랬다가 또 만다 그랬다 막 하기도 하는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 툴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좋은 기술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노가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마지막 질문 네. 좀 긴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종석 님이 주제에서 좀 어긋난 얘기인 것 같은데 콘텐츠의 관리의 개선이나 검색 등의 활용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상당 부분 생산성이 높이는데 중요한 것으로 아는데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현황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세미나 계획이 있으신지요라고 좀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 박사님한테 질문이 온것 같은데. 제가 오늘 굉장히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언젠가 PLM 뭐 컨소시엄을 떠나서 요 주제를 한번 더 모셨으면 합니다. 임수성님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예. 그래서 오늘, 계속 질문을 주시면 나머지 질문은 그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으로 CNG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